남겠어. 속으로 여기에 있는 괴 오버야 명치야수. 팍! 뭐? 너 왜 이렇게 약해? 아마존, 야만용사, 성기사, 원소술사 이렇게만 되네. 할 수 있는 게 저 왼쪽에 있는 저 두 친구는 못하고 아마존, 용사, 원소술사, 드루이드. 아 뭔가 아마존 졸라 세 보이지 않나요? 이 친구로 갑시다. 뭔가 호라이즌 제로도는 여자 주인공 같아. 졸라 세 보여. 키아키아로 갑시다. 왜 한글이 안 되냐 근데. 플레이. 오 친구를 초대해서 함께 할 수 있대요. 일단 혼자 해볼게. 아무것도 모르지만 비공개로 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. 디아블로2 난생 처음 해보는데 떨리는군요. 어서 오시오. 여기선 안 돼. 뭐야? 뭐 하는 거야? 여기 퀘스트가 있죠? 뭐야? 반갑소, 안녕? 이방이. 당신이 온 게 그리 놀랍진 않소. 최근 문제가 발생한 후. 수많은 뭐... 알았어. 뭐 도와야 돼? 아 근데 원래 그래픽이 이것보다 더 안 좋았나요?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픽이 엄청 좋아졌다는 평가들은 있던데 제가 지금 당장 느끼기에는 요즘 게임들이랑 비교해서는 뭐 썩 엄청 좋다라는 느낌 못 받겠는데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안녕 찰씨? 근데 완전히 한글로 이제 풀 더빙이 다 돼있네 뭐가 안 되는데 뭐가 안 돼 야 사냥하러 가자 사냥하러 갈래 가시아 하이 이런 곳에서 보다니 여기까지 게임 졸라 불친절하네 생각보다 어디로 가 아 여기 나가면 되는 건가 오호 가자 싸우자 오 핏빛 황무지 핏빛 황무지에 진입해 버렸죠 허허허 허. 어 제모가 있다 뭐가 있다 기술의 신전 기술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나의 기술이 향상되어 버렸죠 기가 막히게 그 다음에 어땠어 얘는 뭐야 생명의 신단 오! 건강해졌다 나는 건강해졌다 어 좀비 안녕? 좀비 안녕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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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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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져와 다 가져와 헐거운 돌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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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시지 죽고 뭐야 이리 와 약하네 이거 하자라 오 죽어라 원래 디아블로는 무슨 퀘스트 같은 게 없나? 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그냥 막 하면 되나요? 그냥 이렇게 좀비만 잡으면 되나? 일로 와 좀비 새끼 아이템 줘 아이템 줘! 오 레벨업 했다 레벨업 했고 근데 뭐 이렇게 보니까 또 그래픽이 또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런 저런 느낌이네요 근데 원래 무슨 스토리가 있고 퀘스트가 있고 그렇지 않나요? 이거 뭘 해야 돼? 좀비만 계속 점프면 되나? 어, 좀비야. 아, 멀티플레이라서 이제 스토리라인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건가? 근데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데. 걸어가. 죽어! 아, 안 된대. 졸라 치사하네. 아키라, 너가 나한테 무슨 퀘스트를 하나 줘봐봐. 어! 나는 그래. 아카라로. 보이지 않는 아, 눈에 아카라구나, 아카라. 뭐 어떻게 하라고 뭘 해주면 되는데 무기 비교 와 2만원이야 나 돈 12원 있는데 장난치나? 야, 나 12원 있다고 퀘스트 방금 퀘스트를 받았으니까 봅시다 자매단 야영지 밖에 황야에서 속을 그러면 이 야영지 밖에 있는 황야에서 핏빛 황야지에서 어떤 속을 한번 발견해 봅시다 자 속을 저기 아 여기 이제 이게 길이구나 몰락자 죽어 죽어 그리고 죽어 나 완전 세다구만 치유 물약이 필요가 없다고 난 너무 세가지고 와 좌 아 이거 저 이거 야만전선이 되게 세네 가시죠 어우 때리지마 쥐새끼야 저 꺼져 내가 플래그테일에서 쥐새끼 다 잡고 왔다고 일로와 아 좀비 왜 이렇게 죽어? 좀비 죽어. 좀비. 여기 살았다 소굴. 악의 소굴을 바로 찾아버렸고 퀘스트가 갱신되었는데 그다음 퀘스트 소굴에 여기에 있는 괴 오버야 명치야수. 뭐? 너 왜 이렇게 약해? 어? 야 깜짝아 너 덩치 존나 커가지고 깜짝 놀랐더만 왜 이렇게 약해? 좀비야. 질라진 단도 새끼 일로 와.
근데 좀비 새끼, 좀비 새끼, 좀비 새끼, 좀비 새끼, 좀비 새끼. 오, 오, 왜 이렇게 죽어? 왜 이렇게 안 죽어? 몰라자. 일로 죽어, 죽어. 덩치 야수. 덩치만 큰. 거기 가서 너 몰라자, 몰라자, 몰라자. 나 겁나 세지? 나 완벽한 컨트롤. 딱, 싹. 오, 덩치 야수 빼서. 자, 몰락자, 몰락자 일로 와. 화살로도 하나 먹어주고. 촤, 몰락자, 몰락자. 일로 와. 아, 뭐야? 몰락자, 몰락자. 살짝 피하고. 몰락자가 엄청 많네요. 뭐 새로운 몬스터들은 없나? 몰락자랑 좀비가. 오, 몰락자 영매. 뭔가 마법 쓰는가 보다. 오케이, 레벨업. 촤, 촤, 촤. 자, 보면. 이제 레벨업을 했으니까 아, 캐릭터의 스탯을 좀 찍어줘야겠죠. 딱 봐도 느낌이 이 친구는 민첩을 좀 많이 찍어줘야 될 것 같은데. 자, 이렇게 올민첩으로 가자. 아, 그리고 아까 뭐 기술 같은 걸 배울 수 있었나? 자, 투창과 창. 일단 활을 한번 배워봅시다. 불꽃 화살. 불꽃 화살 두 개. 기술할 땅. 미음. 오케이. 자. 왜 불가능해? 나 배웠는데 왜 불가능해? 이 새끼 봐라. 안 돼. 왜 안 돼? 안 되는 게 어딨어? 아, 이 속상하네. 이거 아무것도 못해. 아, 좀 밀러 와. 아, 졸라 낚였네. 오, 예. 죽어, 죽어, 죽어. 피하고? 쏴? 밀러 와. 왜 불가능하다는 거지, 대체? 또 계속 보다 보니까 그래픽이 또 깔끔한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네요. 그래도 보자. 뭐야, 감별의 두루마리. 이거는 이제 확인 주문서 뭐 이런 느낌이죠. 감별의 두루마리.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아이템이 미확인 아이템들이 나오나 보네. 그럼 그거를 저거를 써서 어? 방금 데이 뭐야? 왜 안 돼? 나는 활 쏘는 걸 배웠는데. 아, 활을 들어야 되나? 내가 다 죽여주마. 1단이 보스 안 나오나? 어, 좀비. 아, 가만히 누르고 있어도 되네. 시체 볼 곳을 잡아야 되나? 어, 일로만 와. 아, 오지 마. 시체 볼 곳. 시체 볼고 죽어라. 죽었지. 오, 뭐야. 오, 보스였나봐. 누빈가 뭐. 야, 뭐, 쓰레기도 다 버려. 일단 너 죽이고. 아, 제가 몰락자 영매. 제가 사람을 살려냈나보네, 몰락자들을. 죽어. 안 돼. 어? 나 무기 어디 갔어? 내 무기 어디 갔어? 부서졌나? 자, 착용해. 버려. 뭔지 모르게 다 버려. 잠깐만, 그럼 다 깬 건가? 광야에는 어, 아직 두 마리가 남았는데 나머지 두 마리만 싹 잡고. 어딨어? 내가 보기엔 두 마리 중에 보스가 한 마리 있을 것 같은데. 그럼 그 보스까지 싹싹싹. 아, 안녕? 아, 보스 아니네. 이 좀비도 하려면 이 새끼야, 꺼져. 다 깼겠죠? 이제 참외들이 날 신뢰하지. 자, 그럼 아까 그 수집품에서 두루마리 귀한 주문서. 자, 귀한 주문서 써봅시다. 오, 열렸다. 귀한 주문서. 오. 야, 아이템 내놔. 아, 지도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구나. 이걸 처음 알았다. 자. 그대는 악에서... 깼다. 퀘스트 완료. 되게 복잡한 이 게임이. 불편한 느낌이 있네, 약간 살짝. 여러분, 아무튼 디아블로 2 초반에 한 15분 정도 해봤는데요. 1단계 퀘스트까지 해봤거든요. 뭐 저는 옛날에 디아블로 2를 안 해봐서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, 솔직히 지금 게임들에 비해서 그래픽이 뭐 엄청 깔끔하다거나 뭐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.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고, 예, 좀 이따가 친구 오면 친구랑 좀 더 해보면서 어떤 느낌 게임인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뾰비야.